장가가는 구렁이.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큰 부자는 아니어도 부지런히 일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나 자식이 없는 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할머니는 비록 늙었으나 실망하지 않고 날마다 산신령님께 빌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에 산신령님도 감동했는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부지깽이가 입안으로 쑥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열 달 동안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지요. 나이 많은 할머니여서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했으나 무사히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를 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너무 끔찍해서 고개를 돌리고 말았지요. 해그머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할머니가 낳은 것은 귀여운 아기가 아니라 시커먼 구렁이였어요. 할머니는 비록 자기가 낳은 구렁이지만 너무나 징그러워 방에서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망태기에 넣어 부엌 구석에 숨겨놓고 길렀지요. 할머니는 남이 알까봐 두려워서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자주 가서 일을 해주는 부잣집 딸 셋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아기가 얼마나 귀여운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서 들어오너라. 할머니는 이렇게 말은 했으나 어찌할 바를 몰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기는 어디 있어요? 부잣집 딸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방 안을 둘러보며 물어보았습니다. 아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잠깐 이웃집에 맡겼다고 거짓말을 할까 생각했으나 차마 속일 수가 없었지요. 저 부엌에 있는 망태기 안에서 놀고 있단다. 맨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서 망태기 안을 들여다본 첫째 딸은 기겁을 하여 도망치듯 뛰어나왔습니다. 아, 징그러워. 둘째 딸은 구렁이를 보자 부지깽이로 쿡쿡 찔러 보고는 중얼거리며 나왔습니다. 아이고, 끔찍해. 구렁이를 나타니. 그러나 셋째 딸은 구렁이를 보고 몹시 반가워했지요. 아이, 가엾어라. 이렇게 귀여운 구렁이 도련님을 천대하다니. 또 놀러 올 테니 잘 있어. 셋째 딸은 구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귀여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구렁이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어른이 되었어요. 어느 날 구렁이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잣집 셋째 딸에게 장가 보내주세요. 할머니는 어이가 없어 한숨이 저절로 나왔지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구나. 네가 멀쩡한 총각이라도 어림없는 소린데 하물며 부잣집 어른의 귀한 딸을 구렁이인 너에게 시집 보내겠느냐? 하지만 구렁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할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졸라댔습니다. 어머니, 거절당하더라도 말이나 한번 해보세요. 구렁이는 고집을 굽히지 않고 날마다 간청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부잣집 마님을 찾아가서 청혼을 했지요. 할머니, 단단히 미쳤군요. 귀한 딸을 구렁이 아들에게 시집 보내라니 말이 돼요? 그런 소리 하려면 우리 집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아요. 할머니는 풀이 죽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구렁이 아들은 호통만 맞고 온 어머니 속도 모르는지 계속 졸랐어요. 어머니, 내일 다시 한번 가보세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잖아요. 할머니는 구렁이 아들이 보채는 바람에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부잣집에 가서 청혼을 했지요. 그러자 하루는 부잣집 마님이 장난삼아 세 딸을 불러들였습니다. 먼저 첫째 딸에게 물었어요. 너 구렁이에게 시집 가고 싶지 않느냐?
어머니,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하세요. 구렁이에게 시집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첫째 딸이 펄쩍 뛰자 이번에는 둘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징그러워. 보기조차 싫은데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세요? 구렁이란 말만 들어도 끔찍해요. 둘째 딸도 펄쩍 뛰자 부잣집 마님은 셋째 딸도 첫째나 둘째 딸과 똑같은 대답이 나올 줄 알고 물어보았습니다. 셋째야, 네 생각은 어떠냐? 어머니, 저는 구렁이 총각한테 시집가고 싶어요. 부잣집 마님은 뜻밖의 대답을 듣고 어리둥절했으나 장난삼아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셋째야, 어머니를 놀리려고 거짓말을 하면 되겠니? 너같이 예쁜 애가 구렁이에게 시집가겠다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전 구렁이 총각과 꼭 결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부잣집 마님과 언니들은 입을 벌린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셋째 딸의 고집도 구렁이와 다를 바 없었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부잣집 마님은 셋째 딸의 생각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구렁이에게 시집 보내기로 허락했지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구렁이와 혼인한다는 소문이 퍼져서 구경꾼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사모간대를 갖춘 구렁이 신랑은 초래청에 기둥을 하나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둥 끝에 기어 올라가서 신부와 절을 주고받으며 예식을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신기한 혼례식을 지켜본 사람들은 구렁이와 사람이 어떻게 한 이불 속에서 살 수 있을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어요. 신방에 들어가자 구렁이 신랑은 색시에게 부탁했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부어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색시는 구렁이 신랑이 부탁한 대로 부엌에 들어가 물을 데워주었어요. 구렁이 신랑은 방문을 열고 나가 가마솥 안으로 들어가 목욕을 하였습니다. 아, 누구세요? 색시는 깜짝 놀라 일어나며 소리쳤지요. 목욕을 하고 들어온 신랑은 구렁이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헌칠하고 얼굴이 잘생긴 젊은이였기 때문입니다. 쉿, 놀라지 마세요. 구렁이 신랑이 바로 나랍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자리에 앉으세요. 늠름한 신랑은 넋을 잃고 서 있는 섹시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하늘나라 왕자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아 구렁이가 되어 땅이 세상으로 기왕 왔지요. 밤에는 허물을 벗고 사람이 되지만 날이 밝으면 다시 구렁이가 된답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나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 당신과 평생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색시는 구렁이 신랑의 부탁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구렁이에게 시집 보낸 것을 안타깝게 여겨 딸이 사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친정 어머니에게 그만 들키고 만 것입니다. 날이 밝자 친정 어머니는 셋째 딸을 찾아와 야단을 쳤습니다. 구렁이 신랑은 어디에 두고 외간 남자와 한방에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비록 구렁이라도 네 신랑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셋째 딸은 어머니를 속일 수 없어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색시가 약속을 어기자 구렁이 신랑은 밤이 되어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렁이 신랑은 얼마 가지 않아 색시와 친정 어머니의 착하고 올바른 마음씨에 감동하게 되었지요. 다시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색시의 다짐을 받은 다음 구렁이는 허물을 벗고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잘생긴 신랑이 색시방에서 나오자 온 마을에 소문이 퍼져서
모두들 놀라고 신기하여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그러나 3시에 두 언니는 좋은 신랑감을 막내에게 빼앗겼다고 배를 끙끙 앓았습니다. 어느 날 구렁이 신랑은 과거를 보러 서울로 떠나게 되었어요. 신랑은 사람이 될 때 벗은 구렁이 허물을 색시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올 때까지 이 허물을 잘 보관해 주시오. 만약에 이 허물이 없어지면 나는 집에 돌아올 수 없게 되니까요. 신랑은 색시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집에 떠났지요. 색시는 소중한 구렁이 허물을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두었으나 혹시 도둑이 될까 걱정되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주머니에 넣어서 늘 치마끈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언니들이 놀러 왔다가 막내의 치마끈에 찬 복주머니를 보고 물었습니다. 셋째야, 복주머니에 무엇이 들었기에 늘 차고 다니니? 값비싼 보석인 모양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셋째가 보여주지 않자 더 궁금해진 언니들은 와락 달려들어 복주머니를 빼앗아가서 풀어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이고, 징그러워. 구렁이 허물이 나오자 언니들은 기겁을 하여 화롯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안 돼, 타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색시가 다급히 집어내려 했지만 구렁이 허물은 이미 활활 타버린 뒤였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색시는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과거를 보러 간 구렁이 신랑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조차 없었지요. 기다리다 지친 색시는 신랑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먼 길을 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색시는 국립 끝에 머리를 빡빡 깎아 스님으로 변장했지요. 머리에 삿갓을 쓰고 벼랑을 메고 집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염주와 목탁을 들고 길을 나서니 영락 없는 스님이었지요. 색시 스님은 신랑이 과거를 보러 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알아보던 끝에 과거를 보던 한 선비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고 온몸을 떨다가 미친 듯이 산속으로 달려갔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우리 신랑이 틀림없어. 허물이 타는 순간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그랬을 거야. 색시는 산속으로 들어가 신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 까마귀 떼가 나무 밑에 모여들어 까악까악 소리치고 있었지요. 가까이 가보니 죽은 짐승의 몸뚱이에 우글거리는 구더기를 잡아먹으려고 온 것입니다. 색시는 큰 소리로 물었어요. 까마귀야, 까마귀야,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긴 우리 신랑 구렁이 선비님을 보았니? 안 보았지. 이 구더기를 모두 흐르는 물에 옷같이 깨끗이 씻어주면 가르쳐 주지. 색시는 까마귀가 시키는 대로 구더기를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로 옷같이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까마귀가 말했어요. 저길로 가서 멧돼지에게 물어보면 가르쳐 줄 거야. 까마귀가 가르쳐 준 대로 가보니 멧돼지가 칡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멧돼지야, 멧돼지야,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긴 우리 신랑 구렁이 선비님을 보았니? 안 보았지. 이 칡뿌리를 다 캐요. 흙을 털어 껍질을 벗겨주면 가르쳐 주지. 색시는 멧돼지가 시키는 대로 칡뿌리를 캐어 흙을 털고 껍질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멧돼지는 산골짜기로 내려가서 빨래하는 할머니에게 물어보라고 알려주었어요. 멧돼지가 가르쳐 준 길로 내려가니 등이 굽은 할머니가 빨랫감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긴 우리 신랑 구렁이 선비님을 보셨나요? 안 보았지. 검정 옷은 희게 빨고 흰 옷은 검게 빨아 보송보송하게 말려주면
가르쳐 주지. 색시는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빨랫감을 다 빨아 말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 아래로 내려가서 너늘 가는 농부에게 물어보면 가르쳐 줄 거야. 가르쳐 주는 길로 내려가 보니 늙은 농부가 눈을 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긴 우리 신랑 구렁이 선비님을 보셨나요? 안 보았지. 이 논을 다 갈고 모를 신고 김을 메어 다작을 하고 방아를 지어 하얀 쌀밥을 지어주면 가르쳐 주지. 색시는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길을 따라 한참 가니까 학 한 마리가 푸드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보니 한쪽 다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었지요. 아이, 가엾어라. 얼마나 아플까? 색시는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싸매어 주었어요. 색시 스님 고마워요. 어서 내 등에 타세요. 색시가 학의 등에 타자 학은 훨훨 날아서 산 중턱에 뚫린 작은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구나. 색시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굴 속의 언덕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 있고 하늘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풀밭에서는 소와 말과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허이 허이 새들아, 곡식 좀 그만 까먹어. 우리 주인 구렁이 선비님이 드실 거란다. 색시는 아이들이 새를 쫓는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뜨어 달려갔습니다. 얘들아, 구렁이 선비님 집이 어딘지 가르쳐 주겠니? 안 돼요. 우리 아씨마님이 절대로 가르쳐 주지 말라고 당부했거든요. 색시는 한 아이에게 금가락지를 빼어주며 구슬려서 겨우 구렁이 선비님 집을 알아내었습니다. 찾아가 보니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어요. 색시는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하라고 불경을 외웠습니다. 이윽고 예쁜 아가씨가 쌀 한 대박을 가지고 나와 시주를 했지요. 색시 스님은 바랑에 쌀을 받다가 일부러 기울여 땅바닥에 몽땅 쏟아버렸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색시는 손으로 쌀을 한 톨씩 주워 담았습니다. 아가씨가 한꺼번에 쓸어 담으라고 비를 가져왔지만 색시는 거절했어요. 부처님께 바치는 귀중한 쌀을 비로 쓸어 담아서야 되겠습니까? 색시는 일부러 시간을 끌어 날이 어두워지면 하룻밤 묵으면서 구렁이 선비를 만나보려는 속셈이었어요. 색시가 흩어진 쌀을 한 톨씩 주워 담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색시는 아가씨에게 청하여 기와집 안채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색시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앉아 밝은 달을 쳐다보며 구렁이 신랑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그런데 저쪽 사랑채에서 노랫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그리운 새색시 환히 비추어 외로운 내 마음 밝혀주오. 노래를 들은 색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찾아 나선 그리운 구렁이 신랑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색시는 신랑의 노래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구렁이 신랑 환히 비추어 외로운 내 마음 밝혀줘. 이 노래를 들은 구렁이 선비는 색시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고 버선발로 달려왔습니다. 색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구렁이 선비는 색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색시, 왜 나와의 약속을 어겨서 서로 헤어지겠나요? 정말 안타깝군요. 제가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언니들이... 색시는 사실대로 털어놓았지요. 두 사람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구렁이 선비는 한참 망설이다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색시, 용서해 주시오. 사실은 이 땅속 나라에 와서
다른 색시와 결혼하였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나도 모르겠어요. 구렁이 선비는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시주살을 준 아가씨가 바로 새로 결혼한 여자였어요. 색시는 자기가 정식으로 결혼한 본 색시라 해서 아가씨를 그냥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씨와 단둘이 만나 의논한 끝에 둘이서 내기를 하여 이기는 사람이 구렁이 선비와 살기로 약속을 했지요. 먼저 남학신을 신고 산골짜기 물을 물동에 가득 길어오는 내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둘이 똑같이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길어와서 판가름이 나지 않아 다시 겨루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새떼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그대로 꺾어오는 시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 모두가 한 마리도 날려보내지 않고 참새떼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그대로 꺾어와서 승부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어려운 시합을 내걸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호랑이의 눈썹을 한 줌 뽑아오기로 했습니다. 색시와 아가씨는 집을 나와 호랑이들이 있는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색시는 산속을 여기저기 헤매 다녔으나 호랑이는 보이지 않고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한 채만 눈에 띄었습니다. 색시는 호랑이가 있는 곳을 물어보려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방에서는 머리가 허옇게 센 할머니가 배를 짜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에 가면 호랑이를 만날 수 있나요? 호랑이를 만나서 뭘 하려고 그러시오? 저는 호랑이 눈썹을 한 줌 뽑아 가야만 합니다. 할머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색시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염주를 굴리며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허허, 이를 어쩌지? 나는 보다시피 늙어서 눈썹이 다 빠져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내 아들도 눈썹을 뽑아주는 수밖에 없겠는걸. 색시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뛰어 고개를 든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할머니의 치마 밑으로 누런 호랑이 꼬리가 삐죽이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어요. 색시, 어서 배틀 뒤에 숨으시오. 우리 아들놈이 오고 있어요. 할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쾅쾅 소리를 내며 덩치 큰 호랑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방 안에서 사람 냄새가 나요. 콕콕. 호랑이가 킁킁거리며 배틀 가까이 다가오자 할머니는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예, 이놈아, 우리 집에 사람이 어디 있어? 늙은 네 어미 냄새겠지. 그런데 지저분하게 눈썹에 웬 풀잎을 붙이고 다니냐? 할머니는 아들 호랑이의 눈썹에 붙은 것을 털어주는 척하면서 눈썹을 한 줌 싹 뽑고는 소리쳤습니다. 어서 나가서 사냥이나 하고 와. 호랑이가 나가자 할머니는 색시에게 호랑이 눈썹을 내주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색시는 호랑이 눈썹을 손에 꼭 쥐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아가씨는 저녁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자 구렁이 선비는 산속에 들어가서 호랑이 굴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한 굴 앞에 찢겨나간 아가씨의 옷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안타깝게도 호랑이 눈썹을 뽑으려다가 사난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것입니다. 마지막 내기에서 이긴 색시는 구렁이 선비와 땅속 나라에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